아이 기랄리 기랄리 안돼. 자 일단은 돈 감사합니다. 5달러. 오늘 할 게임은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. 이 제목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. 선 아들 포레스트 숲. 아들은 숲이다. 그리고 여기서 점프. 그렇지. 가자. 내부로 보도록 할게요. 이동수단 뭐 돌게 뗄까. 그렇지. 네 이럴 줄 알았어. 앞에 후드를 열 수가 없어요. 오늘은 텐션을 낮추고. 와 마이 갓 야마. 총알이 없어 지금? Oh no. 하늘이 널 살렸다. 이 시민 저한테 연달리는 거 봤죠 여러분들? 신분증 여기 있지? 오케이. 1층입니다. 그 다음에 금고 문을 여세요. 아 아니 문방님 뭐야. 와 진짜 상남자. 자 그러면은 다같이 한컷 찍어볼까요? 준비하시고 찰칵. 됐어요. 화장실 이 지금 안에 누구 있어요? 아 공백님 안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재촉을 하면 안되겠죠? 이 파랑색으로 이제 포인트가 된 모습. 자 이쪽으로 합니다. 출발 나오세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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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출발. 오, 오 마이 갓. 처음에 자동차 흔드는 거 보셨나요? 어? 힘 자체가 장난이 아니네요. 여러분들 몇 년 뒤에는 GTA6가 출시가 되겠죠. 그렇다면 GTA6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이게 뒷유차만 깨놔야겠다. 이걸 깨. 자 다시. 프로젠 GP1 맥라렌 F1 모델입니다. 126만 달러고요. 핸들링이 많이 답답해요. 옆에다가 아쉬운 대로 폴리스만 써드릴게요. 잠시만요. P O I L S. 자 보시면은 폴리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방금 누구 죽지 않았나?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할게요. 나가사키 아울로. 오프로드 차량인데 디자인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. 그냥 오직 성능에만 집중한 모습. 뭔가 그 이게 눈이고 얘가 입인 거야. 그리고 얘도 확실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. 얘가 힘이 제일 세니까 얘한테 뭐라 못하는 거지. 얘 사실 못생겼어요. 얘는 진짜 외계인같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차 아 왜 이렇게 불쌍해. 뭐야. 아 캐런 딜렛한테 지금 자기 입이 떨어졌는데 너 불쌍해. 이 사람 주인 누구야? 어? 밥 좀 먹이고 어? 어떻게 좀 하라고 이 사람. 어?